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한민족의 미래가 걸린 외화벌이 프로젝트. 돈 버는 어리들의 어린이들의 아, 돈 버는 어른들의 야간 디즈니랜드 3프로TV의 글로벌 라이브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이고요. 예, 1월 달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만나는 이번 주에는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꽤 익숙한 분이 한 분 손님으로 오실 건데요. 어떤 분인지는 손님 오시면 그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홍콩의 현지에서 일하시는 금융맨 한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증시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상식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오늘 중국, 미국 쭉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중요한 이슈도 있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요즘 인민은행의 속생각을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영역들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간 투자를 되짚어보고 성공의 길로 되돌아가는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경인의 성공 투자 로드맵, 지금 바로 페이지2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미래에셋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표정이 밝고 풍부하신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혹시 놀라실 분들 있을까봐 원래 빛광남에 나오는 네. 날인데 예. 내일은 꼭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오늘 뭐 이제 내일까지만 한다고 해서 좀 섭섭하신 분들 많은데 또 놀라셔서 혹시 이제 안 나오나, 내일은 꼭 나오십니다. 오늘 착한 일이 있어서 제가 나온 거고요. 예,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박광남 매니저님은 스카웃돼서 가시는 겁니까? 저희 회사 이제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 좀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거 저 박현주 회장님이 직접 친히 신경 쓰신다는 그 채널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한다네요. 내일부터. 장희성 선임 매니저씨는 안 가셔도 되죠? 저는 뭐 여기 이거 뭐 이거 바를 때까지 제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님이 버리지 않는 한은 꼭 붙들고 있어야죠. 감사합니다. 아, 박광남 선임 연구원도 지지난 주에 저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가락 걸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꼭 남아 있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요즘 인민은행이 혹시 어떤 생각을 좀 다 고쳐먹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슬슬 하기 시작했다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좀 뭐 요새 페드보다 더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분들은 인민은행의 지금 스탠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였다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페드만큼 지금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예. 뭐 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늘 좀 조정 사유가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지속될 이슈인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예.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뭐 인민은행 그런 그 유동성 축소 이슈 관련해서 중국 시장 오늘도 좀 힘들었는데 네. 지수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상해 종합지수가 1.91% 빠졌고요. 심천 성분지수 3.25% 빠졌습니다. 창업판도 3.63% 빠졌고 와. 과창 50도 2.52% 뭐 다 빠졌어요. 항생도 2.5, 항생테크도 4.43% 빠지면서요. 좀 어려웠습니다. 뭐 이거는 미국장 빠진 영향 많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오히려 그 유동성 문제는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 이슈가 더 그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고 네. 그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꼭 이런 중국 이슈를 지금 체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중국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요일 날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인민은행은요 그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그 역 레포, 역 RP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페드랑 뭐가 다르냐면 그 페드는 이제 양적완화라고 해서 채권을 사버리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채권은 대부분 은행에 있는 채권들이 이렇게 팔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채권 사고. 네, 채권 사면 이제 은행은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그 채권을 사면서 살포하는 건데. 예. 중국은 이제 물론 이제 페드도요 그런 역 레포를 해요. 근데 이제 중단한다고 했어요. 수요가 예. 없으니까. 예. 그, 뭐 자금 수요가 넉넉하니까. 역 레포가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회사에서 RP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예. RP는 이제 그 RP가 레포인데 이건 그거예요. 레포라는 건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네.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예. 돈을 이렇게 그 하루 또는 7일 또는 14일 이렇게 30일 이렇게 빌리는 건데 만약에 수시 하루짜리라고 하면은 내가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건 거죠. 뭐 저희 미래세대에 RP를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시는 건데 그럼 저희는 채권이 있어요 담보로. 근데 이 담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환매 조건 네. 돌려드립니다 내일은. 그럼 하루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죠. 돈 빌리는 거죠 증권사. 돈 빌리는 거죠. 예. 근데 역 레포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 인민은행이 돈을 주고 빌려주고 그 대신 이제 보통 7일물 하거든요. 알겠어요. 7일물 그러면은 7일 뒤에는 갚아야 돼요. 시중에 그러면 단기 자금을 푸는 게 역레포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게 다 만기가 돌아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를 빌려줘요. MLF라고 해서. 네. 그것도 만기가 돌아올 거잖아요. 음흠. 자, 그러면 이건 거죠. 자, 볼게요. 화요일 날 800억 위안 만기가 돌아왔었어요. 음흠. 그러면은 보통은 800억 위안을 또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죠. 음흠. 근데 만약에 800억 위안이 만기가 돌아오는 1000억 위안을 발행해버리면 네. 시중에 200억의 초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예. 이제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800억 위안 만기가 있었는데 20억 위안만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780억 위안을 흡수해버린 거죠. 시중에서. 예. 네. 근데 어제 2,800억 위안 만기가 있었거든요. 음흠. 근데 1,000억 위안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한 1,800억은 땡겼다는 뜻입니까? 아, 1,800억을 발행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1,000억 위안을 땡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2,500억 만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1,000억만 발행했습니다. 그 말은 1,500억을 또 다시 또 in 네. my pocket. 예. 중앙은행 포켓에. 맞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이래 버리니까 아, 이거 사실 많이 풀었을 거잖아요 중국도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야 이거 좀 흡수하는구나. 슬슬 갚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건 테이퍼링도 아니고 이건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시장이.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간 월간 단위로 봐야지.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오히려 수요일 목요일에는요 2천억 위안 이상을 초과 발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걸 월간으로 이렇게 같이 봐야지 하루하루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내일하고 차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만기가 20억 위안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 in my pocket 한다고 해도 맥시멈 20억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주 이제 그런 걱정은 당분 한 며칠간은 좀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또 보면은 예년대로라면은 이제 춘절 우리 설 연휴 똑같은 거잖아요. 얘네 춘절 앞두고서는 춘절 전까지 한 1조 위안 정도를 항상 시중에 방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조금 이렇게 회수를 했었어요. 이게 하나금투의 이제 김경원 의원님 있잖아요. 가끔 나와주시는 예. 그 작년에 동일 기간하고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그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보니까 춘절 앞두고서 한 1조 위안 쭉 방출을 하는데 그 앞두고서 조금 이렇게 회수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회수했다가 예. 방출하고 예. 춘절 끝나면 다시 이거 회수하고 이런 그림인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좀 지금까지는 크게 어긋난 그림은 아니었는데 네. 그게 조금 이제 놀랬던 게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돈을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이거 왜 하냐라고 네. 하면 저희가 배우기에는 인민은행이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든 단기 자금 시장 하루짜리면 하루짜리 일주일이면 네. 일주일짜리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생각하고 조절하잖아요. 네네. 이 조절하다가 보면 야 무조건 금리는 0.5에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고 0.5에 알아서 다 맞추는 게 아니라 네네. 시장에서 어떤 날은 0.4에 거래도 되고 맞아요. 어떤 날은 0.6까지도 가고 하니까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네? 돈 모자라구나? 그럼 돈 좀 풀어주고 네. 꼭 금리가 내려갔네? 돈 남나 보구나 하면 돈 풀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0.5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 어떤 날은 풀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당길 수도 있고 네. 그 목적은 금리를 원하는 수준대로 맞추기 위해서니까 네. 뭐 푼다고 걱정할 거 없고 또 뭐 당긴다고 뭐라고 하고 그냥 운전하는 중인 거예요. 택시 네, 탔는데 기사님이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인민은행이 맞추려고 하는 금리 이걸 15금리라고 부릅니까? 네, 맞아요. 15금리입니다. 그 금리는 그대로 있어주면 아, 네. 돈을 당기든 풀든 그냥 그거 조절하려고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도 흡수를 예. 했다는 거죠.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저 형들 무슨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제 네.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또 예. 보면은 그 15금리도 꼭 그렇게 우리의 그런 우리도 이제 7일물로 맞춰서 그 기준금리를 맞추잖아요. 한국은행이 꼭 그렇게 맞추지 않았더라고요. 중국은 꼭 그렇지는 않죠. 이거 이거와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지금 지금도 보면 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여갈피 7일물의 기준금리는 2.2%거든요. 0.8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과거에도 그 정도 벌어졌을 때도 있고 가끔씩은 그렇게 네. 또 이게 2.2가 기준인데 2%를 깨고 내려온 적도 있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7일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예. 아직까지 그 춘절 연휴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풀어줘봤자 어차피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춘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좀 방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년으로 좀 비교를 하면 예.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보통 한 1조 위안 정도 방출을 하는데 무슨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막 뭐 이렇게 고향 가니까 선물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번 춘절은 이동 자제령이 좀 내려졌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덜할 수 있으니 예. 이번에는 좀 방출이 춘절 앞두고는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그 걱정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범위이기에는 너무 천장 건드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켜볼 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예. 15금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5금리는 뭐 오버나잇 하루짜리 금리랑 뭐 7일물이 뭐 3%까지 올랐고 지금 14일물이 3.5% 수준까지 좀 올랐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 이게 이제 15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인터뱅크 오퍼드레이트라 해서 은행 간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금리인데 네네. 돈이 모자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예. 그거를 이제 안 풀어주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상하이 SH를 붙여서 15라고 하더라고요. 런던에서 한번 입어보고 근데 이제 그 당국의 좀 스탠스를 좀 보자. 중국은 이런 건 있잖아요. 그 당국이 오판을 할 수는 있어요. 판단을 그렇죠? 잘못할 수는 네. 있는데 그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 허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면 조금 그대로 가는 그래야 다음번에도 말 듣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제자에 그 네. 관영 증권 15의 논평이 있는데요. 인민은행의 단기 유동성 조작 영향을 과장하지 말라. 예. 그래서 필요하면 합리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뭐 이강 인민은행장도 26일 날 다보스 어젠다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회복을 지지할 것이고 통화 정책은 그리고 예. 너무 빨리 그 유동성 지원책을 퇴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과거의 패턴, 과거에도 그 좀 줄였다가 다시 방출했던 거, 그리고 당국의 발언을 참고하면은 이게 알겠어요. 본격 긴축으로 보기는 좀 본격 긴축은 아니더라도 당국 입장에서 네. 증시가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맞아요. 던지고 싶으면 맞아요. 그렇다고 말로만 하기는 조금 좀 체면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좀 그걸 부작용이 특별히 클 것 같지 않은 단기 자금 시장을 좀 조절해서 예. 그래 그렇게 니들이 해석하는 게 맞아. 다음에 또 세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완만하게 롱런하는 증시를 좀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네. 튀어버리니까 그런 메시지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네.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보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큰 정리를 하고 또 중국은 어떤 이슈도 있어요? 중국은 일단 그게 일단 전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번에 어쨌든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동 자제령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확진자가 다시 나오니까 춘절이 좀 큰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당근과 채찍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도시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베이징을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검사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14일간 모니터링을 한대요. 그래서 뭐 7일째 또 검사하고 14일째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시별로 안 떠나는 사람에게 위로금, 보너스, 소비 쿠폰 이런 걸 제공한다 하고 또 무료 데이터, 무료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좀 집에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이치라는 중국의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미 춘절 기간에는 드라마 컨텐츠를 다 무료로 풀겠다라고 예. 발표까지 한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은요 고향 가는데 한 열흘 걸린대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 한 달 걸린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원래 한 달간 노는데, 네. 어, 이거 공장 가동이 굉장히 정상화 되겠다. 그, 어, 가는 사람 별로 없다. 가는 사람 없으니까. 네. 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제조는 원래는 거의 춘절 앞뒤로는 다 고향 가고 없고 예, 노는데, 예, 예, 예. 또 오히려 그런 공장 가동은 또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저 공장 때문에 막혀 있는 곳은 또 뚫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무료로 줘요. 그래서 그 춘절 기간 동안에는 네, 그게 오.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 다 무료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도 사기업일 텐데. 하기야 우리도 뭐 민자고속도로도 추석날은 공짜로 네. 하라고 하죠. 나중에 정산을 해주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기업들도요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고 알겠어요.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은요. 네. 미국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어벤져스가 총출동했는데 FOMC 있었고 네.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있었는데 그건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쵸? 뉴스가 됐죠. 오로지 게임스탑, AMC. AMC. 예, 요 이슈였는데. 일단 좀 그 게임스탑이나 AMC가 시장에 좀 물을 흐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랑은 별도로 그거의 뭐 수익률 게임이랑은 별도로 이거 관련해서 또 우리 그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신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 유튜브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왜 시장을 빠뜨린 이게 진짜 메인 이슈였다. FOMC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들은요. 네. 이거 투자금에 거의 뭐 몇 배에서 많으면 10배, 20배까지 손실을 본 거잖아요. 예. 이미. 그, 왜냐면 이게 벌써 한 20배씩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벌써 이제 항복하는 데가 나왔는데 환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매수 무슨 돈으로 합니까? 파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헤지펀드에 돈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얘네가 그 숏포지션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롱포지션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팔아서 이거 메꿔야 되겠네. 그렇죠.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수급을 꼬이게 만든 거고요. 그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이미 멜빈 캐피털이라는 데가 항복했습니다. 예. 예. 항복했는데 얘네 운용자산이 한 13조 9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손실이 한 4조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환매수한 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주식 무차별로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만 있겠냐는 거죠. 마진콜에 걸렸으니까 다 팔아서 이런 헤지펀드가 계속 속출해서 나올 건데 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좋아하는 뭐 종목들도 돌아다녀요. 보면 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더라 하면서 그런 것들 무차별 매도가 나오니까 예. 수급이 꼬이는 거고 뭐 이런 게 지금 단기 수급 교란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수 팀장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럼 계속 이어질 이슈겠느냐. 단기 이슈다 일단은 예,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로빈후드가 우리가 다 로빈훗이라 부르는 이유가 로빈후드라고 하는 무료 그 수수료 앱이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 앱이. 네. 걔네랑 그런 대형 온라인 증권사들이요. 어 뭐 게임스탑, AMC 이런 그 종목들 지금 거래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통로 열어줬었는데 네. 거래하라고. 네, 그걸 거래 정지를 걸어놔가지고 예. 그런 게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 리스트도 막 돌아다녀요. 다음 넥스트는 뭐냐? 넥스트 게임 스탑은 뭐냐? 네. 근데 이건 사실 좀 서로 위험하죠.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헤지펀드가 밉고 그동안 공매도 친 세력들 월가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게 작용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전사님들이 혹시 못 빠져나오시면 또 네. 그들도 상처를 입으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그러게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제 보면서 내 종목은 아니더라도 약간 불구경 같았잖아요. 네. 재밌죠. 막 어 뭐 야 300% 올라 하루에 막 불구경 같았지만 불구경하다가 그 불이 우리 집에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그렇죠. 왜 내 주식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 왜 근데 왜 내 주식이 빠지지? 이거였잖아요. 아 이게 그 망한 헤지펀드들이 다 집어던지면서 그렇기도 하고 내 주식 살렸던 개미들은 저기가 낫겠는데 하면서 저기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하러 이걸 갖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두 가지가 엮였기 때문에 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 어쨌든 오늘도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한 또 30-40% 오른다니까 갑자기 또 그쪽으로 또 공매도 많은 리스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이른바 그 이제 이른바 저 위원회 개미들 위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얘들이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레딧이라고 하는 그 약간 SNS에 그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네. 우리로 치면 이제 네이버 증권 게시판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막 서로 의견들을 해보자.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전에 거래 없을 때 네. 거래량 없을 때 그 돈으로 쫙 가격을 올려놓으면 네. 그리고 장 시작한 다음에 그 가격을 유지하기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쏙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손들 수밖에 없죠. 그게 또 계속 게임스탑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게 네. 공매도량이요. 전체 주식수의 130%가 공매도가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 유통 주식에
예, 아 유통 주식에. 네. 그럼 그 가능한가 이게 진짜 막. 어 유통 안 되는 주식을 아니, 빌려서 그, 그것도, 판다니까요. 예, 그것도 예. 빌렸으니까. 뭐 그러면 사실은 꼬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 이거 불구경하다가 또 갑자기 불똥이 튀어가지고 일반 시장까지 좀 따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FMC 결과는 아까 퇴근길 라이브에서 김두현 위원님이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별 얘기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예, 것 같고 물가 이제, 상승에 대해서 한 번 오른다고 우리 예민하지 않을게 그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예. 뭐 사실은 되게 제가 볼 땐 거의 뭐 8-90점짜리 좋은 FMC가 아니었나 예상했던 네. 실적 발표가 그 큰 거 세 개가 있었죠. 예. 우리 또 엔젤 장님께서 우리 미소천사 장 엔젤님께서 정리 자세히 해주실 건데 우리 장우성 본부장님께서 전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우리가 예. 좀 생각해볼 만한 것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매출과 이익 모두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망하는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걸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습니다. 애플은 작년 4월부터 계속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코로나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랐잖아요. 그게 그거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벌써 네 번 연속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네. 보니까 그 저희 유영호 의원이 정리한 거 보니까 중국의 매출이 지난 분기는 29% 하락이었는데 예. 이번 분기에 57% 증가. 굉장히 슈퍼 서프라이즈. 중국에서 굉장히 대박을 쳤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이게 3분기 안 산 거 뭐라 샀겠죠. 이게 물론 아이폰 12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의 그런 매출 총 이익률은 한 68.4%가 나왔는데 네. 그 매출 총 이익이라면 그냥 매출 원가만 뺀 거. 거기서 이제 판관비 빼면 영업 이익이죠. 근데 하드웨어 그 GP 마진이 35%가 나왔는데 이게 30%가 깨져 있던 게 이렇게 올라왔대요. 예, 예. 그럼 이 하드웨어 세도 다시 돈을 엄청 번다. 이게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조금 또 시간에는 약간 빠지더라고요. 예.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도요. 매출 이익 모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광고가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럼요. 예.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매출이 컨센테이블은 한 6%인데 YOY로 한 33% 증가했거든요. 작년보다 예, EPS는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군요. 네, 30-40%대 계속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예. 또 이런 발언 하나 때문에 또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애플 정책으로 인하여 광고 매출 감소가 좀 우려된다. 그게 이제 페이스북 광고라는 게 휴대폰 안에 뭔가 이렇게 스파이 하나 넣어놓고 예 맞아요. 너 여기 갔었지, 요 물건 봤었지 하면 싹 광고 올려주는 그거를 예 맞아요. 애플폰에서는 못하게 이제 한다. 이제 막는다고 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까지는 어떤 앱이든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검색 기록, 앱 사용 기록 이런 게 다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안에도 엄청난 타겟 광고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그 다른 거 검색하는 거 볼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중소 앱들은 망할 수 있지만 타겟 광고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만 남는 거예요. 구글하고 페이스북만 남는 겁니다. 그 자체 이용자들이 있는 서비스만. 그렇죠. 페이스북 안에서 검색하고 이용하고 글 쓰는 거는 페이스북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중소 앱들은 그냥 애플폰을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까지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건 엄살이고 오히려 온라인 광고 시장이 빠른 회복을 확인했기 때문에 구글도 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까지만 보면 네. 뭐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좀 아쉽게도. 근데 뭐 EPS가 한 20% 컨센 대비 하회를 했는데 스톡 옵션 비용이라고 하고요. 스톡 예. 옵션들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내년도 또 출하 대수를 50% 증가 예상을 했는데 예. 올해 작년에 50% 팔았 아 50만 대 팔았으니까 75만 대 정도를 본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80만 대, 100만 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여기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예. 좀 안 짚었던 건데 김준성 의원께서 그 FSD를 외부 판매하는 초기 단계의 협의를 진행 중인 거에 언급이 됐었다. 요 실적 발표에서. 예. 근데 테슬라는요 지금 FSD 만 달러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로 돈 벌어요. 자동차는 25,000달러로 다운 시켜서 팔고. 네. 그건 뭐냐면 마치 자동차는 저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질레트의 면도기 같은 거예요 자동차는. 네. 돈은 면도 날로 벌잖아요. 근데 이 FSD를 외부 판매를 한다? 이건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건 뭐 테슬라 실망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풀 세이프 드라이빙을 예. 외부 판매를 할 수 있는 논의를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 외부 판매라면 현대차에도 주고. 뭐 현대차는 안 받을 거라고 보셨고 예. 뭐 좀 뒤쳐져 있는 지금 유럽 메이커들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거고 뭐.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자동차가 다 셀프 드라이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단계를 허용할 텐데 네. 제가 늘 걱정되는 게 그 자율주행의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핸들을 네. 놓으면 안 돼, 뒤에서 잠자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네. 정해지는 건데 테슬라만 가능한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풀어줄 거냐? 네. 다 가능해야지. 다른 그래야 이제 풀어주죠. 그러면 맞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어차피 그걸 못 하게 되니. 네. 근데 이제 다 공유하면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그게 사실 그걸로 돈 버는 거니까 좀 다른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유동성 네. 우려로 좀 시장이 빠졌잖아요. 좀 요것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오해만 풀리면 좀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아 최근 조정을 보니까 유동성이 진짜 이 시장의 전부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업계 친구들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이 예. 유동성 기대에 금이 간 그림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 제가 딱 한 대답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머리카락이 딱 붙어 있는데 그 잘못 딱 보면 금강원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 또 이 비유의 대한민국 비유의 달인 앞에서 감히 좀 비유를 하나 하자면 제가 오늘 진짜 그렇게 좀 썼어요. 그래서 약간 그 머리카락인지 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서 이렇게 떼면 되니까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유동성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근거들이 네. 뭐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오늘도 뭐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뭐 이런 네. 것들도 큰 그림에서 보면 그냥 일상이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치고는 조금 특별했지만 지속될 이슈인가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미래세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